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박셀바이오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14일 오전 10시 13분이고요. 종목코드는 3239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박셀바이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박셀바이오가 9월 22일 날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대세 상승되는 거는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좀 이상 징후라고 볼 수 있는 것만 볼만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신규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IPO 단계에서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해가지고 공모주를 배정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미 이때 요 첫날에 얼마에 팔든지 간에 결국은 수익권이죠. 시가가 26%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26%에 시작을 됐으면 쭉 내려요.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그다지 쭉 내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는데, 5일선으로 되게 봤을 때 이렇게, 왜냐면은 좀 이게 좀 지탱을 많이 해준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리다가 한번 가다가 윗골이 그래서 밑에 쭉 내리거든요. 거의 전형적인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 자체가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정석인데, 박셀은 조금 이상하게 가더라는 겁니다. 매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발견된 거예요. 다음날에 벌써 이제 반발 매수세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리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느낌으로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려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우리 증시에 남아있는 아직까지도 좀 미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성숙함.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아무리 이제 소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VAXNK 때문에 지금 이제 된 거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VAX의 임상 진척도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지금 임상 2A상을 이제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저는 이 결과치도 이제 나오려면 좀 이제 시간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발골 수종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임상이, 이건 이제 사이트에서 자기네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만큼 이제 정확한 게 없겠죠. 이제 박스루키는 이제 반려견 암이라고 해서 이제 단회 임상을 실시를 하고, 이제 올 9월에 이제 품목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VAXNK가 일단 모멘텀을 받으려면, 이런 주가의 흐름이 나오려면요, 임상 3상 성공이 되면 이런 그림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아요. 임상 3상이 됐을 경우 이렇게 되는 건.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기대감 내지는 투기적인 요소로 좀 이렇게 오른 거기 때문에, 이건 언제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좀 이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제 홀려가지고 막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바닥도 어딘지 모르고 언제 꺾일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버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냥 이것만 딱 잘라놓고 봐도 이렇게 보면은 누가 봐도 아 이제 추세 꺾였나 보다, 밑으로 내려가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여기서 더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네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요 한 가운데 있는
입장이라면 이제 도저히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보통 이제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고점 부근에 한이 정도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렸다가 상한가 한번 그려주고 이렇게 상한가 한번 그려주고 요 중간값 위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가 이제 중간값이고 여기가 시가. 요 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노는 모습으로 이제 그려질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지금의 이제 주가 상황은 좀 이제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당초에 이제 코스닥이 빠져가지고 빠졌다고 해도 지금 코스닥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 그 모양새에 전혀 발을 맞춰주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올라가려고는 하지만 하방 압력이 그만큼 거세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이제 한번 올라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방향을 위로 다시 시가 라인 쪽으로 올리는 방향이 아니고 밑으로 내린다면 정말 이제 원래 이제 요 2만 원 선대로 이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조금 유념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종목 리딩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테마주 검색기가 있는데 여기 쭉 내려봤을 때 테마 강도나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저희 AP 투자연구소 사이트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 가운데에 라이브 녹색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이 7월 14일이니까 7월 14일 수요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아침부터 일찍 해주시고요. 쭉 내려보면은 뭐 이제 전날 뭐 미국 증시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고 뭐 이제 9시가 되면은 수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가 뭐 9시 1분 바이오 스마트 현재가 9,0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 네 1차 목표가 뭐 9,280, 70원 뭐 손절가 8,075 8,700원 뭐 이렇게 대응한다 뭐 이렇게 스맥도 나오고 뭐 보통 이제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난거 있으면은 뭐 1차 목표가 달성 뭐 이런 것들 이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여기도 있는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녹색 바로 옆에 테마주 검색기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윈도우, PC 버전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테마 강도라든지 실시간 차트라든지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전부 다 이제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밑에 이제 다운로드 버전이 그 클릭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무료입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